네, 지난해 경기 악화로 이 스타트업들이 투자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새해 들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풀렸던 막대한 유동성이 끊기면서 지난해 스타트업 업계는 혹한기를 겪었었는데요. 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면서 성장의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투자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스타트업이 받은 전체 투자 금액은 6,12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월보다 95% 증가했습니다.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땐 59%가량 늘어난 금액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스타트업 투자가 지난해보다 좀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시장에서 좀더 넓혀서 비상장 기업으로 살펴봤을 땐 1월 투자 유치 금액이 9,672억 원으로 이중 시드 투자가 전체의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프리 A 시리즈는 20%를 차지했습니다. 이 시드 단계나 프리 A 시리즈처럼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띄는 투자 동향 중 하나였습니다. 네. 자,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특히 AI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산업 비중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올해 들어서 인공지능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예비 유니콘 기업 리벨리온이 대표적입니다. 벤처 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은 지난달 1,6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마쳤습니다.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무려 2,800억 원에 달합니다.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던 2022년 6월만 해도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3,820억 원에 불과했는데요. 이번 시리즈 B에서 리벨리온의 기업 가치는 8,800억 원으로 껑충 네, 뛰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뭐 A 시리즈, B 시리즈, 그건 뭐 의미하는 건가요? 투자 투자 그 기간에 스타트업들의 따라 정해지는 건가요? 네, 초기 단계를 보통 시드 투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프리 A, 그리고 시리즈 A, B, C, 그리고 프리 IPO 이후에 IPO 단계까지 넘어가는 되게 과정이라고 보시면 단계별로 됩니다. 여러 개가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주시죠. 네, 이 리벨리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벨리온은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스타트업입니다.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필요한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인데요. AI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컴파일러 등 풀스택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합니다. 작년 5월부터는 KT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첫 상용화를 개시하는 등 사업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기존 전략적 투자자인 KT와 더불어 KT 클라우드와 신한 벤처 투자가 신규 전략적 투자자로 함께하면서 엔터프라이즈와 금융 부문의 전략적 협업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시리즈 B에서 앞서 시리즈 A에 투자했던 싱가포르 국부 펀드를 비롯해 다수의 해외 투자자도 참여했습니다. 리벨리온은 현재 삼성전자와 함께 매개변수 1,000억 개 AI 모델까지 추론할 수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 맞춤형 AI 반도체 리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리벨리온은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 리벨이라는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시리즈 A? 이때만 해도 뭐 3,000억 대였는데 지금 8,800억이라고요. 네, 두배 그렇습니다. 반? 그러니까 벌써 그만큼 올랐는데요. 사업 내용이 좋으니까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주목도 되고 투자금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은 초기에 이렇게 투자 유치를 받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리벨리온은 좀 1조 원대 이제 기업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보다 더 극초기의 AI 스타트업들도 많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기반의 더빙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허드슨 AI가 A벤처스, 신한 벤처 투자, 스마일 게이트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약 33억 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아, 이제 이름만 들어보면 우리 기업인지 외국 기업인지 알 수가 네, 없네요. 한국 허드슨이군요. 기업입니다. 네. AI 기반 수요 예측 전문 업체 임팩티브 AI도 최근 프리 시리즈 A 라운드에서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2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AI 경량화 기술 스타트업인 스퀴즈비츠는 카카오 벤처스, 삼성 넥스트로부터 25억 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VC 업계는 AI 분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한 VC 업계 관계자는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이번에 올해 초에 열린 CES 2024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도화된 AI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정부와 대기업 차원에서 꾸준한 투자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서 시장의 수요나 자본시장의 관심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AI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고 깊기 때문에 이런 AI 스타트업들이 투자에 성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명함도 있겠죠. AI 기업 말고는 또 이렇게 투자를 받지 못하는 기업도 있을 텐데. 자, 그리고 이 정부 차원에서 투자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벤처부가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서 9,100억 원을 출자해서 1조 7천억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걸 해석해보자면 정부가 공격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서 벤처 투자의 조기 회복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투자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던 지난 2년과는 다르게 2024년은 1월 투자 금액이 상승 출발하면서 개선되는 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과거의 투자 암흑기를 지나 AI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올해는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는 투자의 암흑기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사실은 올해도 경기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 AI와 관련된 여러 산업 분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